12월 29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구문화회관에서 제5회 전국소년소녀 합창제가 열렸습니다. 인천버스정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소개해드립니다. 인천상공회의소가 2012 인천상공업체 총람과 CD를 발간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국의 실력파 소년소녀 합창단이 모여 멋진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바로 제5회 전국소년소녀 합창제가 열린 것인데요. 이들의 아름답고 맑은 목소리로 올 한 해를 더욱 멋지게 마무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앳된 얼굴의 아이들이 두꺼비 노래 가사에 맞춰 재미난 율동과 멋진 화음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구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 소년소녀 합창제에 참가한 합창단원들입니다. 인천시 서구가 주최하는 전국 소년소녀 합창제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있으며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런 대회를 통해서 자질을 길러가고 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위해서 지금 다섯 번째 우리 서구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창제에는 전국 지역에서 우수한 실력을 자랑하는 총 11개의 팀이 참가했으며 인천 서구립 소년소녀 합창단의 첫 무대를 시작으로 합창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대공연장에 가득 울려 퍼진 한없이 맑고 아름다웠던 이들의 목소리로 듣는 이들 모두가 2011년을 더욱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민트TV 뉴스 이혜진입니다. 기다리는 버스가 언제 오나 하며 발을 동동 구르던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이럴 때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안다면 더 편리하겠죠. 인천시가 버스 노선과 도착 정보 등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우병민 기자입니다. 인천광역시 버스정류장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보시스템 BIS. 많은 시민들이 이 시스템을 활용해 버스 도착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BIS가 설치되지 않은 정류장이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시에서는 아이폰 기반의 인천 버스정보 앱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이 상당히 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내 게시기가 그 전 정거장에 설치를 할 수가 없는 실정에서 인천 버스정보 앱을 활용하면 버스 정류소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해 버스 도착 시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선 번호나 정류장 번호 검색만으로도 다양한 버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오랜 시간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시는 아직까지 아이폰에만 제공되는 서비스를 오는 2012년 2월까지 안드로이드폰에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대중교통 관련 민원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 인천상공회의소에서 2012년을 맞아 인천 지역의 많은 기업체 정보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자료가 지역 경제의 현황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경영인들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인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2012 인천상공업체 총람과 CD를 발간했습니다. 2012 인천상공업체 총람은 인천 지역 2만 3천 개 기업들의 다양한 기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른 지역 그 상공인들이 인천 지역의 업체들이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영업활동 및 그 마케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번 2012년 인천 상공업체 총람은 그동안 발간했던 총람 중 가장 많은 업체를 수록하고 있어 제조업 1만 개 업체와 비제조업 1만 3천 개 업체의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부록으로 제공되는 CD를 통해 책자에 수록된 기본 정보 외에 실적과 재무 정보 등 상세 정보들을 알 수 있고 기업 경영 상황에 대한 세부 검색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발간된 2012 인천상공업체 총람은 시 관내 관공서와 지역의 주요 업체에게 무료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동구 만석동 소재 작약도를 해양 레저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시는 이 일대 인근 해역을 매립해 총 61만 제곱미터 규모의 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섬을 소유한 민간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제1회 정서진 해넘이 축제가 오는 31일 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7080 가수들이 참여하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의 마지막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일몰 이벤트와 불꽃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이 내달 20일까지 지역 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합니다. 음악을 통해 재능을 키우고 사랑과 봉사를 나누기 위해 창단된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매주 토요일에 정기 수업이 진행되며 수업료는 무료입니다. 이상으로 12월 29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